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된 새누리당 경선 결과에서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강석구 의원도 친박계인 전광삼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거머쥐었고, 영주예천 문경은 이한성, 최규일 두 후보가 결선을 치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이 김종태 의원에게 고배를 마시며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상주와 의성 청송 군위 두 선거구의 통합으로 지역 간 대결 구도가 뚜렷했던 곳입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속되면서 상주의 표심이 김종태 의원으로 집중된 반면, 김재원 의원은 텃밭인 의성 청송 등의 지지층 결집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영덕 울진 봉화에선 3선을 노리는 강석호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장을 마치고 출마한 친박계 전광삼 후보를 누르고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또 다른 통합선거구로 관심을 모았던 영주예천 문경에선 장윤석 의원이 탈락하고 이한성, 최규일 두 후보가 결선을 치릅니다. 영천 청도의 이만희, 경주의 김석기 등 경찰 출신 후보들의 승리가 눈에 띄는 가운데 도내 현역 의원 15명 가운데 공천 경쟁을 통과한 의원은 오늘까지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